품었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그 선택이 중요하다. 그게 왜 그럴까? 좀 그게 왜 그렇게 되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건강하냐 안 하냐 해보려면 뭐를 찍어봐야 돼요? 심전도를 찍어야 돼요. 그 심전도를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보고, 아, 심전도가 아주 좋습니다. 심전도가 좋다는 말은 심장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뇌에 문제가 있냐면요. 알아보려면 뭘 찍어봐요? 뇌파를 찍어봐야 돼. 그래서 뇌파가 좋으면, 와, 뇌파가 좋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의 건강 상태는, 우리 심장의 건강 상태는 심장을 흐르는 전기가 있어. 뇌파가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뇌에서 전자파가 나와요. 그걸 뇌파라고 그래. 왜 전자파가 나올까? 우리 몸에서는 전자파란 게 나와요. 그 몸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찍는다고 하는 말은 심장을 흐르는 그 심장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찍는다 이 말이에요. 뇌파 그러면 뇌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찍는다. 왜 우리 몸에는 전자파가 흐를까요? 전자파는 전기가 흐르는 모든 물체에서 전자파가 나와요. 자, 컴퓨터. 여기서도 지금 전구에서도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 모든 전기 제품이면 전기가 통하고 있다? 그러면 전자파가 나와. 근데 우리 몸에서 전자파, 그 생체 전자파라는 것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몸에 뭐가 통하고 있다는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전기가 안 통하면 전자파 안 나와요. 그럼 전자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일직선이 돼요. 삐!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몸은 죽어버려요. 예. 네. 그리고, 어떤 전자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가 결정이 돼요. 아. 자. 이게 아주,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전기가 흐르는데, 그래서 생체 전자파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그 생체 전자파가 좋은 생체 전자파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뇌파 생체, 뇌파도 뇌가 발생시키는 전자파를 찍는 거죠. 뇌파, 심전도. 이게,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장의 건강 상태, 뇌 건강 상태, 또는 근육, 근전도라는 것도 찍어요. 찍으면, 이거 좋지 않다. 아,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 전자파를 발생시키는데 그 전자파가 좋은 전자파, 좋은 파냐, 나쁜 파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신 상태도 내 뇌를 지금 내 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나쁜 전자파면 내 정신 상태, 마음 상태도 나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파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 그래서 이 파동이죠. 그렇죠? 이건 지금 아주 좋은 파동이에요. 이런 좋은 파동이 흐르고 있으면 내 파가 저 좋은 파동, 아주 부드러운 파동을 알파파라고 그래요. 이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차분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자, 그 파동은 우리가 파동은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리, 목소리도 파동이에요, 아니에요? 파동이요. 그 파동을 무슨 파라고 불러요? 음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파동의 모양이 아주 좋으면 이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그 소리가 이렇게 짜증이 안 나. 그래서 좋은 음파가 있고 나쁜 음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는 음파가 어때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게 이 음파가 목소리의 음파가 안 좋으면 강의 오래 하면 짜증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가 아주 음파가 나빠요. 이렇게 짜증 나잖아요.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면 이 음파 측정기로 쫙 해보면 이런 파가 안 나오고 어떤 파가 나오냐? 이런 파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전자파도, 생체 전자파도 저런 나쁜 파가 흐르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파, 부드러운 파. 그래서 우리가 물결도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도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가 부드러운 파도가 있고 또 뭐예요? 성난 파도가 있어. 그래서 그 파도가 나쁘면 배도 막 가라앉히고 막 파괴적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가 어떤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들이 이 생체 전자파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끄러운 잡음 같은 걸 들으면 금방 뭐예요? 짜증나요. 그렇죠?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우리 뇌파도 나쁜 뇌파로 변해버려요. 또 여러분 짜증이 나더라도 어디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소리가 들려. 저 노래 내가 좋아해. 그러면 내 뇌파가 갑자기 알파파로 변해. 자, 그러니까 뇌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전자파, 심전파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의 상태가 달라져.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들어올 때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될까요? 알파파가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것도 싹 없어집니다. 알파판.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가 들어오면 알파파가 되게? 생기, 맞아요. 생기가 들어온. 근데 생기가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알면 내가 생기를 받게 돼? 그렇죠? 진, 선, 미. 와,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옳은 말이야. 이것이 진실이야. 이거 진리라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이야, 맞다. 그럴 때 알파파로 변해요. 그 다음에, 하,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네. 이제 이 선,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푸시다니. 이런, 아, 정말 선하시다. 감사하다. 그 선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뇌파가 알파파가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미, 아름다움. 하, 정말로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다. 네.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 부부 상담을 제가 많이 했는데, 옛날에 미국서. 그 부부가 싸우고 막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뭐 이혼을 곧 하느니 마느니,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둘이서 마지막 부부 여행으로, 어디를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런 부부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 가면 어떻게 해? 여보! 너무 좋지! 말했어,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다 동시에 알파파가 돼버려. 그러면 말 안 해. 이런 게 싹 없어지고 말하게 돼요. 응. 그래서 거기 가서도 말이 안 되거든, 이혼해. 근데 적어도 제 말을 듣고, 그럼 우리 가보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보자라는 말은. 이혼은 안 해야지. 라는 말은 똑같아. 그래서 가보자 할 때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가보자 할 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가서는 뭐예요? 미운 마음이 쳐다보기만 해도 짜증나던 얼굴이,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말하게 돼. 마음이 부드러워져. 이래서 그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그 힘, 생기라고 부르는데, 그 생기는 내가 아름다움을 알 때, 진실을 알 때, 선을 알 때, 또 뭐를 느낄 때? 사랑을 느낄 때. 네. 자, 그 사랑, 진, 선, 미 속에,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들의 뇌파를 변화시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우리가 뇌파를 찍는다 할 때, 우리 뇌를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찍습니다. 근데,
그 뇌파가 바뀐다고 할 때는 그거는 그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서 그 전기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들끼리는 강한 에너지가 더 세요. 약한 에너지를 지배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요즘 해봐야 소용없죠. 요즘은 남북한 방송을 해. 남쪽에서는 북쪽에다 대놓고 이제 KBS에서 북한 방송 하면은 또 평양 방송에서 남쪽을 향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이북에서 한국 방송을 사람들이 못 듣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방에 전파를 쏘면 돼요. 방에 전파를 쏘되, 어떻게 쏘면 돼? KBS에서 보내는 그, 전파에 그보다 더 세게 보내야죠. 출력이 더 세야 돼. 그 출력이 세면 그게 방해가 돼서 안 들려요. 방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거꾸로 보내면 돼.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보내면 돼. 보면, 이거하고, 남한에서는 이걸 보내는데, 북한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더 세게 보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직선이 돼버려. 그럼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방해 전파라고. 그러니까 에너지들, 전기 에너지 사이에는 어느 쪽이 출력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mind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과 magnet. magnet는 뭐예요? 자석이란 말이에요. 심한 우울증을 자석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자석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뭐, 우울증이 표준 약물 치료나 전기 쇼크 치료에 안 듣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적 experimental treatment가 나왔다. 자석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환자가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터가 있고, 여기 이제 자석에, 자기의, 자기파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주파수도 조절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석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자석이 이렇게 있고 이 자석에 자기파가 이렇게 나오게 이게 환자의 뇌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눈이고 여기 귀가 있고 그래서 특별한 부위를 향해서 자기파나 전자파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절해서 그 특별한 부위에 그 자극을 보내요. 자기파 자극을 보내면 거기 그 부위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다 켜지면 유전자 켜지면 엔돌핀이 탁 나오죠. 그러면 마음이 좋아져. 그리고 이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켜지면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하늘의 파란색, 바다의 그 푸른 바다,
와, 할 때, 그게 세로토닌 유전자를 탁 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울증의 제일 중요한 물질이 세로토닌하고 엔도르핀이에요. 그 두 가지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탁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즉 생기를 받아서 켜진다는 것은, 이야, 속초 동해 바다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와. 그러면 세로토닌 유전자 켜줘요. 이 자기 치료, 자식 치료 안 받아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탁, 이제, 되는데, 아무리 이제 이런 치료를 한번 받고 나면, 뭐, 한 20만원, 15만원, 20만원 내야 돼. 네. 그럼 기분 좋아.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내다 그래요. 내다가 누구예요? 시어머니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 파가 엉망이 돼버려. 미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시어머니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금방 이 자석 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20만 원을 내고, 알파파로 바꿔놨는데, 어떻게, 시어머니 목소리 하나에 그냥 즉각적으로 베타파가 돼버려.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치료가, 시어머니 목소리, 전화 목소리 한마디에 어떻게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기술을 발휘해서 무슨 우울증을 치료한다 해도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파는 무엇에 달려 있어요? 네, 마음에 달려 있어.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나쁜 베타파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변해버려. 네. 그런데 우리의 그 뇌파는 또 무엇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변해? 우리의 마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변해. 그러니 유전자는 우리의 무엇에 따라서 변해요? 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네, 이 비싼 20만 원짜리 자석 치료를 해놔도 금방 시어머니 뭐만 봐도, 시어머니 고무신장만 봐도 베타파가 돼버린다니까. 네. 그러니 결국 기술로는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마음, 그 우리가 받는 진실로부터 받는 힘, 생기, 선, 감사하다는 마음 속에 있는 생기,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는 그 힘은 힘이에요.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그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물질적 에너지야. 아, 전기 에너지는 물질을 지배해요. 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유전자가 켜져서 행복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러나 이 우리가 반대편, 아 너무너무 기가 막힌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반대편 부정적 에너지,
그 이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물질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에너지는 누구를 지배해? 우리 생명체를 지배해.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정신적 에너지 혹은 그래서 정신력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뭐 마음의 에너지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이제 제일 정확하게 부르는 그 명칭은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영적 에너지는 진, 선, 미를 내가 알므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영적 에너지. 이 영적 에너지가 탁 들어오면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냐 알파파냐 이게 결정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라? 긍정적인 진선미 쪽을 하여튼 선택하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유지되도록 여러분이 유지를 하시면은 유전자가 다 다시 켜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영적 에너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는 뭐예요? 물질적 또는 물리적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생각을 담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담았느냐? 아름다운 생각을 담았느냐? 혹은 진실을 담았느냐? 혹은 내가 오해를 담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확 달라진다. 자,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죠.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나와요.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아주 나쁜 파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하면서 너무 귀에다가 탁 밀착해서 사용하면 뭐 걸릴 위험성이 있다? 뇌종양. 뇌종양이란 것은 뭐예요? 뇌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가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나쁜 전자파에 의하여 변질이 돼서 그래서 뇌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제 무마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오는 핸드폰에 대한 그 쭉 찾아보면 아직도 그거는 확실하게 해로우니까 그래서 우리 통신사에서도 뭐라 그래요? 한뼘 통화라 그러죠. 뭐 왜? 반드시 적어도 한뼘 정도는 거리를 두고 뭐 왜냐하면 전자파라는 것은 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전자파 영향을 너무 세게 받고 조금만 멀리해도 그 전자파의 영향은 아주 팍팍팍 줄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 나쁜 전자파들은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 몸을 흐르는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 몸에서는 왜 전기가 흘러요? 그 전기는 어디서 와요? 예? 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전기가 있어. 음식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햇빛이 뭐예요? 햇빛이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 전자파가 식물 속으로 들어와서 뭐를 해?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밥 먹는다, 고구마 먹는다, 뭐 이게 다 뭐예요? 햇빛이 들어와서 물과 탄소를 합성시켜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탄수화물이 그게 우리가 먹는 배터리야. 여러분, 어떻게 전기가 흐르겠어? 전기가 흐르려면, 여러분,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수시로 충전해야지. 수시로 충전하려면 뭐, 뒷전문에 넣어가지고 댕겨야 돼. 예? 네? 전원 코드 끼고, 가지고 댕겨야지. 그러나 그거 안 가지고 댕기잖아요. 왜? 우리가 세 번씩 배터리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데, 문제는 이 전기가 흐를 때 그 생체 전자파가 생기는데, 그 생체 전자파가 이게 알파파냐, 베타파냐. 그것이 무슨 파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예, 베타파, 베타. 예, 베타파는,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도. 자, 알파파요. 알파파는 훨씬 더, 뭐요? 부드럽죠, 그렇죠? 아, 이 베타파는, 예, 날카로워요. 예, 이런 거를, 뭐, 이 날카로운 뇌파가 흐르고 있으면 성질이 까칠해져. 뇌파 생긴 모양부터 까칠하네. 예, 까칠해요. 전파 흐르면 아직 짜증나고 까칠해요. 신경질 팍팍 나.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베타파를 일컬어 잡념파 또는 스트레스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 여러 가지 잡념이 스쳐가. 그렇죠? 그런 잡념은 어떤 때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또, 아, 짜증나. 뭐,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알파파 비슷한 거하고, 이런 날카로운, 까칠한 파하고, 막 뒤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베타파예요. 그, 이제,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 뭐, 무슨 걱정이 있을 때. 그,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이런 까칠한 파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저, 까칠해질 때마다 에너지가 너무 세져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여러분,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전자파의 일종이야. 그 주파수가 어느 한계를 지나서 들어가면 우리가 엑스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 유전자가 어떻게 손상이 돼요. 그래서 세포가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자파가 너무 세면 안 돼. 그래서 알파파처럼 적당한 전자파. 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 그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 감마파 그러면, 이런 부드러운 파는 싹 없어져요. 전부 다 뭐야? 날카롭게 돼.
어떤 경우에 베타파가 흐를까? 뚜껑 열렸을 때. 뚜껑 열. 어떤 경우에 뚜껑이 열려요? 남편들은 잘 알죠? 이제 좀 그만하라는데도 여자들이 자꾸 하는 거 있잖아. 응? 잔소리. 응? 그러면 막 밥상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으아! 하고 막 밥 뒤집었고, 막. 식사 맛있게 시작했는데 밥맛 딱 떨어져요, 안 떨어져? 왜? 유전자 다 꺼져버리니까. 그 밥상 뒤집어 차고, 어디가? 에이! 술이나 한잔하고. 몸에 해로운 게 탁 땡겨버려, 갑자기. 그래서 이런 악한, 나쁜 생각을 하면 바로 생체 전자파가 가마파, 베타파로 나쁜 파로 변하면서 유전자 팍 꺼져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거, 먹고 싶지도 않던 것이 갑자기 땡겨. 그러니까 막 담배도 막 팍팍 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감마파가 되면 건전한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무슨 선택을 해요?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때는 막 아파트 20층에서 확 뛰어내버려요. 그럼 이제 떨어지면서 후회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 사람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철저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선미라는 이런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유전자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알파파를 항상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 예, 멋지죠, 멋지죠. 예, 그래서 그게 그거를 하지 않고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습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야 돼. 예, 자. 우리는 결국은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구나. 그거를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해보면 우리 뜻이란 게 있어, 뜻.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뜻의 종류에는 진, 선, 미 또는 사랑이라는 좋은 뜻이 있고, 아, 이해하자, 용서해 주자, 아, 좋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쁜 뜻은 뭐예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니까. 너무너무나 증오한다. 분노. 그러니까 다 진선미의 뭐예요? 반대쪽. 그렇죠? 자, 진의 진실의 반대는 거짓. 네가 나를 속였지. 선 반대 악.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다.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으냐? 악. 그 다음에, 미의 반대는 더럽다. 그래서, 나 더러워서, 아니, 꼭꼭 더러워서, 뭐예요? 죽겠네. 유전자 팍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뜻이 있고, 이거는 나쁜 뜻이 있습니다.
그 어떤 뜻이 내 마음에 담기냐,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느냐. 아, 그래서 이 마음이, 네. 저 뜻이, 뇌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뇌로 들어올 때는 내 마음에 이 뜻이 담기죠. 그렇죠? 마음에 담겨. 그러면 내가 어떤 뜻이냐, 진선미냐, 아니면 이렇게 반대쪽 뜻이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 네, 뇌파가 결정이 돼. 어떤 뇌파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생체 전자파가 결정이 되고, 결국 생체 전자파가 우리 각 세포 속에 들어있는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을 해야 돼요. 아, 결국은 그러니까 진선미 사랑은 무선적 에너지라 부른다? 영적 에너지다. 혹은 정신적 에너지다. 그래서 어떤 좋은 영적 에너지가 있고 나쁜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의 무엇을 지배한다? 결국 뇌파를 지배한다. 어떤 뇌파가 됐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어떤 알파파일 거냐, 베타파일 거냐가 정해진다. 그래서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한다. 결국 이 생체 전자파가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알파파를 유지하게 되면 변질됐던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복구가 될 수 있고,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져서 나의 면역력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이래서 내 모든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아주 그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아주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가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은 거의 즉각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속이 뒤집어진다. 그럼 속이 뒤집어질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뒤집어지면 동시에 위장도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가도 어떻게? 하나도 안 먹고 싶어. 왜? 먹어봐야 소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소화가 되려면 그 음식을, 내가 먹는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물질이 생산이 돼야 돼. 그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 위장세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속이 뒤집어지면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유전자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 땡기는 건 뭐밖에 없어? 술밖에 없어. 예. 네. 저도 옛날에 스트레스를, 제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국제선 타고 이제 오랜 장시간 하면, 비행기 안에서 술을 나눠줬습니다. 그 술병 있잖아. 아주 작은 거, 이쁜 병. 그 한 병 홀짝 하면. 근데요,
승무원들이 술을 이렇게 원하면 선택해서 마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속이 상할 때는 그 술이 먹고 싶더라고. 밥은 안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쪽 나쁜, 그렇죠? 내 유전자를 꺼는 거짓, 악, 더러움. 막 이런 일들이 막 터지고 막 골치가 아프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럴 때는 술이 막 땡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 그래서 영적 에너지에는 이 생명적 우리를 살리는 꺼진 유전자를 키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영적 에너지, 주로 사랑 에너지죠, 그렇죠?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반대. 화가 나고 이가 갈리고 불안하고 이런 에너지, 이런 나쁜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유전자를 다 꺼버려요. 특히 여러분 여자들이 부부싸움을 하면 말안 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래서 아주 성격이 강한 여성들은 말 안 할 기간을 정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틀을 말안할 거라고. 그죠? 그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 놀라운 여자들은 한 달을 안 할 거야. 와. 그러면 그 한 달이 지옥이요. 누구한테 더 지옥이게? 자기에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을 벌 주려고 하는 생각은 아주 나쁜 생각이야. 너 한번 혼나봐라. 근데, 남편 유전자도 다 끄면서 동시에 자기 유전자를 완전히 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며느리 감을 고를 때, 화가 나도 절대 뭐요? 말 안 하는 여자를 고르면 안 돼요. 우리 집 사람은 말 안 하는 거는 절대로 안 해요. 말 금방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대신에 화를 돋구는 거는 참 잘해. 근데 말 안 하는 게 없어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시겠죠? 오히려 이제 저는 화가 한번 딱 나면 말할 기분 안 나. 근데 자꾸 말을 걸었어. 그래서 그게 좋다 이거예요. 말 안 걸어주면 저는 뭐예요? 상당히 오래 말 안 하는 타입이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장가를 잘 갔구나. 내가 말 안 하는 타입인데 그거를 말 안 하는 기간을 어떻게 자꾸 줄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이 전기 에너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대요.
중요한 건강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 안에 알파파가 흐르도록 강력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택만 잘하시면 무슨 병이든지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에 실패한 아주 안타까운 남녀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둘이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자꾸 뒤로 미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끝난 두 남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 그렇죠. 갑돌이라는 남자와 갑순이라는 여자예요. 두 사람은 다 뭐예요? 좋아해서 안 했어.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 표현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선택을 하지 않는 상태를 행동으로 선택을 하지 않는 상태를 뭐뿐이에요? 마음뿐이라. 마음에는 너무너무 좋아. 자,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병이 낫고 싶습니까? 마음뿐이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나는 낫고 싶다는 그 선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선택을 아주 확실히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민기적거리면 다 놓쳐. 여러분, 암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 낳는 것도 민기적 하면 다 그냥 기회가 지나가 버려요. 확실히 선택을 해요. 네? 그래서 마음뿐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꼴이 나는 거예요? 달 보고 운다고! 그때 내가 확실한 선택을 하고 아주 화끈하게 한번 해보는 건데. 아시겠죠? 달 보고 울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재발했다 그러면 달 보고 울잖아. 그때 내가 왜 화끈하게 선택을 하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고 하면 강의하다가 제가 뿅 가버렸어요. 예, 네, 참가자로 왔어.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딱 꽂혔어. 꽂혔어. 그 꽂히는 게 겁나더라고요. 이 여자야.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끝나버렸어. 제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끝났어. 그럼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니, 처음 보는 참가자한테 혹시 뭐 이혼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물어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뉴 스타트 프로그램 끝나고 헤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야, 이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근데, 예? 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화를 걸어요? 어? 전화번호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이상구 박사입니다. 혹시 이혼하시지 않았죠? 말도 안 되지. 아, 그런데, 3개월 후에 제가 한국에 다시 나와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는데, 왔어. 이번에는 봉사자로 왔어. 그래서 제가, 이거, 가능성이 좀 있게 보인다. 애 키우고, 뭐, 남편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봉사자로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요, 같은 밥상에 앉으려고, 그때는 참가자들이 아주 많아서 150명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큰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그저 앉아 밥을 듣고. 근데 찾아다니면서 앉았는데 말을 걸 기회가 없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총무가 저한테, 박사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요. 뭐가 심각한데? 그랬더니, 박사님, 이연숙 봉사자를 귀가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다른 여자 봉사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연숙 봉사자가 박사님이 앉는 테이블마다 찾아가면서 박사님을 찾아댕기면서 꼬리를 치고 있다. 제가 얼마나 웃었지. 제가 총무 보고 뭐라고, 야, 기가 좋지 않대.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꼬리를 치는 사람은 내가 꼬리를 치고. 내가 이은숙 봉사자가 앉은 자리만, 찾아댕기면서 앉는데 왜 여자 봉사자들이 그럴까? 그랬더니, 그래서, 귀가 좋지는 천만의 말씀이고, 내가 지금 꼬리를 열심히 치고 있으니까, 다른 여성 봉사자들, 네가 알아서 잘, 달래. 그런 일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날 같은 테이블에 이제 앉아가지고, 지난게 참가자가 오셨던데,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왜 상담 신청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뭐 박사님은 뭐 바쁘신 것 같아서, 아, 그럼 내가 특별 상담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알아볼까? 알아봐야지. 이거 안 하면 또 달 보고 울어.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상담 신청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근데 안 내려오는 거야, 상담 뭐냐고. 오후 2시에 하겠다고. 그래서 또 직원을 시켜서 또 잡아서 오라고 그래.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홀몸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뭐,
힘든 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난 막 그래요! 막 웃음이 터져 날아가는 간신히 참았네요. 자, 됐구나. 이래서, 철판 깔고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런 걸 대쉬라고 그럽니다. 쳐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병도 그렇게 낫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나도 뭐야? 지금부터 할 거야. 크아, 그러면. 그래서 신나게 하면 힘이 팍팍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 몸 컨디션이 하루하루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야, 이게 차도가 있네. 와, 통증도 줄여져가네. 아, 잠도 잘 오네. 아, 밥맛도 좋아. 이러면서 모든 몸에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착착 켜지면서 차도가 탁탁탁탁 생겨요. 그래서 뭐 자신감이 탁 붙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이 무슨 비결을 찾는다든지, 네? 뭐를 먹으면 좋은가요? 뭐 이래서 하면은 그거는 돈만 자꾸 쓰고, 아, 뭐 결국 내 유전자는 어떻게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에요. 유전자가 회복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파파로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도록 나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어떻게 알파파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 노래라도 불러야 돼요. 노래 뭐 아는 노래가 없다면 배운 거 있잖아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예. 그래서 또 억지로라도 뭐요? 웃어라.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말을 듣고 시행,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더라.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있냐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웃으라고 그랬거든요. 웃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서울 어디 사신 분인데, 이제 매일 이제 운동을 나가야 돼. 그렇죠? 그 이제 조금 집에서 나와서 한 15분 내지 20분 걸어가면 이제 그 산책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도로를 걸어가야 돼. 그 자기는 이제 무슨 결심을 했냐면 강의를 딱 듣고 그래. 나는 집을 나서면 묵묵히 가지 않고 웃으면서 걸어갈 거야. 그래서 집만 딱 나서면 그 산책로 갈 때까지 자기는 산책 산으로 그 산 등산하면서 그때까지 계속 웃을 거라는 결심을 한 사람. 근데 이제 이 그 산책로 입구까지 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야. 근데 자기는 마음 딱 먹었어. 결심했어. 그래서 이제 딱 나서면 하하하하하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맛이 간 사람 같아.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불편했어. 그래도 내 암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남의 눈이 어색해서 내가 뭐 암 낳는 거 포기할 거 뭐 있어. 그래서, 가다가, 좀 무슨 다른 수가 없나.
싶은데 하루는 이제 탁 나와서 아하하하 하고 가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가 와하하하 하고 오는데 가만 보니까 뭐예요? 핸드폰 통화하면서 아 그래 아, 그래서 저거다 저거. 그래서 이제 집을 탁 나서서 사람이 안 오면 그냥 가다가 저기 사람이 나타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 정도로 확실히 선택하고 실천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이제, 특히 우울증 같은 것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뭐요, 이 우울증을 내가 정복을 해버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밀어붙이면, 반드시 승리. 네, 반드시 승리. 사람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나는 웃지도 않고, 그저 약만 또 탐. 이런 맨날 평행선으로 가는 게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래서, 알파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 어떤 전자파가 여러분 생체에 흐르고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의 상태가,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거를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에 탁 담고 열심히 실천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